편한 남매 구독! 좋아요!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편한 남매입니다. 빠바밤 오늘을 위해 20년을 기다렸다. 나도 마찬가지. 결판을 내보도록 하지. 빠바밤! 와우! 오늘은 저희가 세븐일레븐 빵들을 모아서 빵순랭 가이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미쳤다. 이 특집 미쳤다. 누나 빵순인 거 알지? 뭐 다 좋아하세요, 그냥. 맞아, 다 좋아하는데 말을 그따구로 해야겠어? 자, 그러면 빵순랭 가이드 특집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빵빠라빵빵빵빵빵빵빵 편한 남매 후! 편한 남매 구독! 좋아요! 진짜 빵 천국이다. 너무 좋아. 행복해. 감독님, 이거 저희 다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요, 다섯 개만 드셔야 돼요. 너무해. 저희가 일단 먹고 싶은 거 하나씩 골라볼까요? 오케이, 좋다 좋다. 난 이거 블루베리 생크림 크레페. 오, 오케이. 그럼 나는 단팥 크림빵. 대구 빵장수 단팥 크림빵. 크레페 먼저 한번 먹어볼까? 우와, 제대로 넣어. 스냅랭처럼 생긴. 어, 맞아. 이게 진짜 얇아야지 제대로 된 크레페거든요. 진짜 얇다. 이게 생크림이 들어있고 블루베리. 파인애플인가요? 어, 파인애플이 들어가요. 과일 크레페네요. 한번 맛을 볼게요. 너무 맛있어. 내 딸이야. 아니, 이 시트가 진짜 얇아. 근데 입에서 녹아요. 너무 얇아가지고. 어. 와, 편의점 디저트가 이렇게 나온다고? 아니, 과일 들어가니까 상큼해요. 아, 녹는데? 아, 이거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먹어줘야 딱이다. 아, 맞아. 너무 완벽하다. 그치? 어떡하지? 진짜 약간 카페온 느낌 들지 않아요? 아, 발음이 카페예요? 자, 이번에는 빵장수 단팥 크림빵을 먹어볼 텐데, 대구에서 진짜 유명한 빵집이 있어요. 거기 오너 셰프인 박기태 기능자님의 레시피로 공동 개발해서 만든 빵이래요. 아, 그럼 이건 이미 검증이 돼 있는 빵이에요. 국가대표 프로 제빵왕. 너무 신뢰가 가지 않나요? 여기서 곡물 같은 게 박혀 있는데 치아씨드라고 슈퍼 곡물이라. 건강함이 일단요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와, 이 통팥과 크림이 아주 가득 차 있어요. 뭐야 이거? 단팥이랑 생크림이랑 같이 먹으니까 진짜 대박 맛있다. 일단 비율이 되게 잘 들어간 것 같은 느낌. 맞아. 빵 그냥 자체 맛도 너무 좋아요. 그래도 단팥 하면은 우유가 빠지지 않아. 맞아. 우유. 우유를 찍어 먹으세요. 뭔지 알죠? 이거거든. 완전 촉촉하거든. 아, 빵집들은 긴장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편의점 빵의 이제 퀄리티가 이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빵을 먹어볼까? 저는 이거. 뭐? 호두과자. 어, 인절미 크림빵. 백년나무 호두과자. 천안에 유명한 백년나무 호두과자를 네. 가지고 온 거래요. 여기 우리 밀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밀이 우리 것이요. 어, 좋네. 좋다. 어, 좋다. 오, 대강금. 앙금이 하얘. 다르다. 땅콩이도 많이 들어있네. 땅콩이 아니라 호두잖아요. 호두는 땅콩이. 공부 안 하냐? 어. 고급진 단맛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은은한 단맛? 어? 그런 맛인데. 야, 맞아. 코타가 되게 크게 들어있네. 호두 먹으면 머리 좋대요. 머리 좋아지겠다. 많이 먹어, 대라. 많이 먹어. 자, 이번에는 인절미 크림빵입니다. 이게 SNS에서 진짜 핫해가지고 강릉 지역에서 줄 서서 먹는, 이제 우리가 강릉까지 갈 필요가 없다. 세븐일레븐에서 인절미 크림빵을 맛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인절미 냄새가 확 풍깁니다. 요! 안에는 약간 아까 먹은 그 비슷하다. 크림빵이랑 비슷하지 않아요? 단팥 크림빵? 근데 이제 좀 특징적인 점은 여기에 콩고물이 위에 코팅이 돼 있다라는 점. 아, 이런 맛이 있나? 고소해. 고소하고 달고 쫄깃쫄깃하고. 떡인지 빵인지, 빵인지 떡인지. 근데 약간의 단점은 콩고물 때문에 너무 목이 타다, 그거. 좀 많이 흘러요. 마지막 티라미수 컵케이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이 굉장히 고급지네요. 시트까지 깊숙이 해서 먹어야 돼요. 이거 이렇게 촉촉하게 먹은 거 보죠. 이렇게 꺼내야 된다고, 얘를. 이렇게. 아, 이게 밑에 게 진짜 촉촉하게 가득. 그치? 아, 이 정도 고급진 맛은 그냥 먹는 거 예의 아니야. 우아하게. 장갑을 시키고. 어, 귀한 마음으로. 팔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멋있잖아. 그리고 이런 거 먹을 때도 이렇게 손가락을 올리면서 드셔야 돼. 오, 와우, 따봉. 프랑스에서 따봉이란 말을 한다. 몰라요. 브라질 아니에요. 형. 몇 종류 더 남았는데 이거 먹고 끝내도 되나요? 안 돼요, 저 지금까지. 아, 그럼 왜 깔아놓으셨어요, 왜? 이런 데서 사람 멀어지는 거예요. 야, 됐다. 먹지 말자. 됐어. 안 먹어.
저희 편한 남매가 선정한 빵슐랭 가이드 특집 편의점 빵들을 먹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빵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전국 곳곳에 있는 빵 맛집 찾아다니실 필요 없습니다. 빵 덕후들은 세븐일레븐으로 모여라! 자,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의 빵순이 주혜, 지택이었습니다. 편한 남매, 후! 먹어. 맛있어. 아, 야, 이것도 먹자. 모찌로 케이크. 야, 우유크림 미쳤어. 크림 안에. 쫀득쫀득해. 아니, 그게 아니라 모르겠어요. 지태이랑 없다고 그랬어요. 저는 아무 생각 없었어요, 진짜. 편한 남매 구독, 좋아요.